탱그르족의 수호자 브로모 화산. 브로모 화산에 비가 옵니다. 골짜기마다 잿빛 물이 폭포수처럼 넘쳐납니다. 화산재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오기 때문이죠. 산길 물길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빗물은 탱그르족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군 밭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탱그르족에게 비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브로모 화산에 살고 있는 창조의 신이 비를 통해 비옥한 땅을 선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화산에 대한 탱그르족의 수많은 믿음들, 적어도 화산이 대지의 창조자라는 믿음만큼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지질학자들은 말합니다. 마그마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철, 마그네슘, 또 인 성분이든가 아니면 황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다른 데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좋은 성분이 되겠습니다. 화산이 없는 호주 같은 대륙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옥한 땅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용암이 분출된 후 급격히 식게 되면 화산암이 탄생하게 됩니다. 화산암은 미세한 세립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암석의 기공이나 풍화작용을 통해 용암에 녹아있던 미네랄과 같은 이로운 성분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천연 비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셈입니다. 무라피 화산의 북쪽에 위치한 캉그리칸 마을. 100년 만에 대폭발. 그러나 다행히도 화산의 재앙은 이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이웃 마을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하루조씨 가족이 가진 것이라곤 대여섯 개의 작은 텃밭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섯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을 수확합니다. 양 utara sendiri itu tanaman sawi bakso itu satu tahun bisa tiga kali. Kemudian yang itu yang buncis, tanaman sayuran buncis itu juga bisa tiga kali satu tahun. 크지도 넓지도 않은 땅이지만 웬만한 땅에 새 몫은 거뜬히 해내니 부러울 게 없습니다. 카르나 ini dekat lereng Merapi itu karena terpengaruh Merapi itu tanah di sekitar Gunung Merapi itu sangat subur. 이웃섬 보르네오에서는 잘해야 이모작입니다. 그러나 화산 열도가 관통하고 있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은 연중 삼모작까지 가능하죠. 무라피 화산 기슭, 족자 카르타에 41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칼데라 호수인 아티틀란과 화산 사이에 위치한 산 베트로 마을. 이 마을 사람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호세 씨 가족도 마찬가지죠. 저녁 식사 시간은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가족들의 식탁에 오른 이 커피는 호세 씨의 밭에서 수확한 커피입니다.
호세 씨는 따로 커피를 심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텃밭에 커피나무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커피 열매가 그의 땅에 뿌리를 내린 거죠. 호세 씨는 그렇게 커피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Antes el café no es no es comercializado porque no tenemos café. Ahorita sí da un buen producto más que todo por la tierra. El café de Atitlán, de Antigua, más que todo de Atitlán es muy buscado. Muy más que todo por el volcán de Atitlán de Guatemala. 화산에 둘러싸인 이 마을에서 생산된 커피가 유명한 전통의 아티틀란 커피입니다. 독특한 맛과 풍부한 향을 지녀 커피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커피죠. 식생이 까다롭다고 알려진 커피나무. 그러나 이곳 과테말라의 농부들은 큰 수고 없이도 양질의 커피를 수확합니다. 화산재가 더해져 유기물질 함량이 가장 높은 비옥한 대지와 칼데라 호의 서늘한 바람 등입니다. The volcanoes are often in very nice places to live because they are mountainous, so they attract weather and rain, and they're right near the ocean. And you know, most of the Earth's population lives fairly close to oceans, so these are very prime pieces of land to live next to because they do have lots of precipitation, they have water that runs off of them, they have the fertile soil around them. And so we have this constant pressure to move in closer and closer to these regions. 그러나 모든 화산지대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떠나 북동쪽으로 꼬박 사흘을 달려갔습니다. 모래먼지 사이로 다나킬 평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연평균 기온 34도, 한여름 낮 기온은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다나킬 평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아남기 힘든 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폭염의 땅을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드문 신비로운 광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수려한 자태 뒤엔 늘 독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곳도 예외는 아니죠. 호수가 이렇게 끓고 있는 이유는 지표면 아래 거대한 마그마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롤은 1926년에도 분화했던 활화산입니다. 해수면보다 130m 아래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화산이죠. 지각 운동으로 인해 낮아진 지반을 타고 홍해에서 흘러들어온 이 물에는 다량의 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이 결정체는 유황 성분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화산 활동을 통해 배출된 다양한 광물들이 홍해의 소금과 만나면서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낸 것이죠. Danakil area is very attractive for all geologists in general and particularly for volcanologists. This is because Danakil is a place where plates move away from each other, or this is a site of divergent plate boundary. So on our planet Earth, there is only one place on the continent.